콘텐츠입니다. 대나요. 안 망했어요. 이거 신고일 수도 있거든요. 라면 사망설 아니에요. 무슨 위현실적인 건 아니고요. 그거는 손물세트입니다. 손물세트. 여러분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DJ입니다. 만두 인사해야지. 인사 시작. Nope. 잘한다 우리 만두. 자,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입니다. 새롭다기보다는 그냥 대충 하는 콘텐츠입니다. JJ의 대나요. 대충 만들어 먹는 나를 위한 요리. 제목도 대충 만들었어요 그냥.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요리를 자주 해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리들이 대단하진 않아요. 그냥 누구나 다 할 법한 요리고 누구나 다 아는 맛의 요리들이지만 이거를 그냥 만들어만 먹으니까 조금 그래서 콘텐츠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까 해요. 대충 만들어 먹는 나를 위한 요리. 괜찮지 않습니까? 되나요? 이거 대충 제목 진 것 찍으면 괜찮아. 자, 그래서 오늘의 요리는 뭐냐? 제가 그 참치 막 선물 세트 이거 받아가지고 참치로 하는 요리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JJTV 구독 플리즈. 대충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네, 요리는 대충 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네, 주방은 저는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를 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자, 일단 제가 오늘 해먹을 거는 제일 대충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참치 마요!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마요는 참치 마요.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준비물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참치 이렇게 하나. 베리야끼 소스, 마요네즈, 계란이랑 건져도 깨지지 않는 계란 사왔어요. 밥은 두 개.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 김! 야, 이거 김이 준의 김이라 그래가지고 편집하는 제 친구가 여기 김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먹어봤거든요? 진짜 세상에서. 재료는 중요한 건 이 정도고 사실 그 레시피를 할 때마다 맨날 저도 달라가지고 대충 할게요 그냥. 가스불 켜놓고 식용유는 조금만 떨길게요. 일단 스팸부터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스팸을 계속 깐 다음에 스팸은 한번 이렇게 찌그러뜨리면은 잘 나와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어렵지 않아. 잘라가지고 하나, 둘, 셋. 손은 닦고 하는 건가요? 닦고 합니다. 깍둑 썰기로 할게요. 깍둑 썰기. 오케이, 끝.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 이거는. 그냥 그래가지고 겉에만 좀 노릇노릇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때까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살짝 좀 바삭하게 해야 먹을 때 식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요 정도면 되겠다. 노릇노릇 보이죠?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살짝만 더 부어줍니다. 왜냐면 계란을 부칠 거거든요. 계란 하나, 계란 둘. 응. 딱 해서 계란을 풀어줘요 이렇게. 너무 막 잘 풀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풀어서. 원래 대충 하면은 스크램블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예쁘게 해보고 싶어요. 대충 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냥 뒤집었던 난리 난다. 이렇게 뒤집어야지. 그래. 안 망했어요 이거. 이거 진짜 오므라이스 좀 덮어서 먹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어. 빡! 이렇게 해서 그냥 얇게 이렇게 썰어. 다 망그러져도 상관없어. 어차피 비벼 먹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했냐? 그냥 기분상 그냥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에서 좀 예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개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풀어놓으면은 지단. 이제 원래는 요거 할 동안 써야 되는데 씨. 밥을 전자레인지 후익. 자, 3분 정도 될 동안 이제 뭘 하냐? 국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면 끓여 먹어야지. 딱 해서. 자, 여러분 저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진라면 vs 신라면. 자, 채팅 많이 올라오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라면 인기 많다. 네, 1번이 남았어요. 진라면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라면. 마요네즈 덮밥은 살짝 조금 고소하면서 느끼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칼칼하게 맛있게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뽀글뽀글 밥을 딱 이렇게 해서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살짝 펴줘요.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되죠. 네. 밤은 스페인입니다. 잠깐만 전에 라면 때려놓고. 네. 자, 그리고 반은 참치. 자, 그리고 지금 라면 끓죠. 지금부터 이제 혼돈의 카오스. 냉동실에 묵혀놨던 거 청양고추 이런 거 좀 썰어놓고 삼겹살 먹을 때 남아갖고 이거 놨던 파채 이런 거 싹 어차피 냉동이라 아삭아삭하게 굴렀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냥 닦여서 먹는 거예요. 지금 살짝 이거 싱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고춧가루 이런 거 딱 깔끔하게 이게 시원하다고 국물이. 그러면은 지금 살짝 꼬드래요. 그러면은 얘를 완성하면 돼요. 어떻게? 계란 주단을 이렇게 풀어서 그런 다음에 데리야끼 소스. 밥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정도. 오케이. 먹어보고서 맛 없으면 간 다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마요네즈인데 마요네즈를 어떻게 뿌릴까요 여러분? 예쁘게. 오케이. 예쁘게. 오케이. 랩을 딱 씌워서 이렇게 고정해주고 여기 되게 뾰족한 걸로 한번 이쑤시개 같은 걸로 찔러줘야 되는데 찌르고 올게요. 자, 이제 짜줍니다. 예쁘게. 예쁘다. 아, 예쁘다.
맛있어.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 따란. 이게 반은 갈라서 스팸이고 반은 딱 이렇게 해서 참치예요. 김가루 올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활용 점장. 샤샤샤샤샤 얹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사사 얹어주고. 아까 마요네즈를 예쁘게 뿌렸는데 지금 예쁘지 않아. 그래서 위에다 마요네즈를 또 뿌려주는 거야. 예뻐져라. 아, 이거는 뭐 작품이다. 이거는 뭐 짜란 짜란. 라면 사망설 아니에요. 이거 끓이다가 말아가지고. 오케이. 아, 자 여러분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서 라면을 끓였으니까 면을 빨리 없애줘야 돼. 자 먹어볼게요 다시. 그 알죠 여러분. 그 라면에 막 계란 들어가고 치즈 들어가고 이래서 꾸덕꾸덕한 그런 느낌 말고 칼칼하고 그 깔끔한 그 느낌. 아 여러분은 말을 듣길 잘했네요. 안성탕면은 이거보다 좀 더 구수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깔끔한 건 진라면이 나은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요 녀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스팸마요 쪽부터 밥이랑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이제 비벼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Nope. 자 따로 간할 필요 없었어요. 스팸이 간을 맞춰줘. 아 여러분 이거 나 너무 맛있는데 요리 콘텐츠 자주 해야겠다. 그래 스팸이 겉에가 살짝 노릇노릇해야지 이 씹는 게 조금 달라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나. 짭조름하면서 고소하면서 살짝 늦게 고를 때 이렇게 칼칼한 라면 국물 딱 먹어주면. 와 이거 진짜 칼칼해. 잠깐 센데? 시원한 그 좀 살짝 어설픈 매운탕 먹는 느낌이에요. 항상 조금 의문인 게 요리를 하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밥 먹는 거나 5분이면 다 먹거든요 솔직히. 요리는 15분을 해야 되는 게 나는 아직도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 참치 쪽입니다 참치. 스팸 쪽에 비해서 뭐랄까 입안에 되게 꽉 차가지고 감도는 기분이 더해요. 참치가 그 있잖아요 약간 뭐 그 목마른 느낌, 입에 붙는 느낌 그런 거. 아 매력이 달라. 이제 참치 안에 숨어있는 스팸 한 조각 이런 거 같이 딱 먹어주면. 참치는 근데 목이 좀 많이 막히네. 김치 딱 올려갖고 먹어야죠. 여러분들이 김치를 넣고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김치를 안 넣었을 때의 매력을 못 즐겨요. 맛있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야. 이제는 스팸이랑 김치랑 다 같이 섞을게요. 진짜 이거는 선물 세트 요리야. 선물 세트 요리. 배 열어 먹을게요. 김치 딱 내려놓고 딱 해서 먹어볼게요. 김치는 심폐소생이에요. 심폐소생. 느끼한 거 딱 먹을 때 조금 질리나 싶을 때 김치 딱 들어가면 다 살려줘. 그리고 제가 이 요리를 해서 먹는 요리 콘텐츠를 할 때는 많이 먹지 않을게요. 많이 먹지 않을게요. 제 기준에 그냥 한 1인분 정도만 딱 해서 비현실적으로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세요. 제가 딱 먹었을 때 아 이 정도면 딱 배부르게 맛있게 먹는다 하는 정도만 먹을게요. 얼마나 처먹는 게야? 아니 지금 비현실적인 건 아니죠. 웬만하면 밥 두 공기 먹잖아요 다. 아니요! 참치랑 스팸이랑 섞은 게 1등이다. 섞은 게 제일 맛있어.
야, 이거 밥주걱이에요. 그냥 숟가락 하다가 이게 난 것 같아서. 아유, 잘 먹었습니다.